32강일걸요? 어, 외계인이 침략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 오케이. 이걸로 가나요? 네. 살생님 vs 인피니티 건틀렛. 시작부터 너무 센데요? 살생님이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살생님이 제 느낌상 타노스보다 셉니다. 어, 살이 나는 애야. 살인을 알려줘요. 학생들한테. 살인 방법을 알려준다고? 네, 그래서 살생님입니다. 이게. 그리고 2번 인피니티 건틀렛. 근데 이건 탁 쳤을 때 내가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뿐만 아니고 장갑을 꼈을 때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해봅니다. 왜냐면 그 좋은 고성능 수트를 낀 그 토니 스타크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헐크님도 이거 한번 치더니 쫄보가 돼버리셨고 못 버티네 우리. 우리 같은 경우 끼기만 해도 사망에 이르르지 않나. 위기탈출 넘버원이지 않나. 근데 살생님 자체가 외계인인데요? 장갑으로 가죠. 네. 옙. 천여귀신인데 완전 필요 없다. 군인 천명. 천여귀신은 왜 필요할까요? 예쁘잖아요. 무서우니까? 야, 우리 입장에서는 무섭지 외계인 입장에서는 그냥 파란색 페인트 그냥 뒤집어 쓴 아줌마죠. 군인 천명 같은 경우 이미 녹아서 없어지지 않았을. 그래도 싸울 수는 있잖아. 군인 천명은 쏘다가 질 것 같은 느낌. 외계인이 침략한다는 게 뭐야?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UFO 같은 엄청 고밀도의 이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을 거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물리 피해 면역이 있는 천여귀신이 낫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천여귀신이 이제 저주를 내린다.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귀신이 뭐 저주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있지 않나요? 없나요? 오케이. 천여귀신. 애니 나오는 사람들이 좀 다 센가 봐. 사이타마 씨는요 이제 외계인 세계 최강의 외계인을 한 손으로 그냥 때려 팼습니다. 아, 저 만화에서 외계인이 나왔었어? 외계인이 허구한 날 나와. 근데 똑같아. 똑같아. 근데 시민들이 몰라줘. 그냥 사기꾼 대머리라 그래. 그래서 같은 대머리로서 저는 사이타마를 응원합니다. 오케이, 사이타마. 네. 데스노트 솔직히 저 이름 어떻게 할 거야, 외계인 이름? 그러니까 외계인 이름 막 뚜빵빵 커리 막 35자 되면 어떡할 거야. 이거는 뭐 그러면 사이타마가 이긴 거 아니야? 적는 동안 그냥 다다다다다다 적다가 나 죽어. 이름 하나하나 물어볼 거야? 어. 네, 실례지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 좀 왜 바뀌는데? 네, 사이타마가죠. 어, 마동석이요. 마동석, 이건 마동석 아닐까? 모기 350마리. 아, 근데 솔직히 마동석이 모기 350마리를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좀비도 이기는데. 그런가? 마동석의 피부를 뚫지 못할까? 다 튕겨나가지, 이거는. 그런가? 동그서크. 야. 야. 야, 스위치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솔직히 스위치가 아닐까. 맞네, 닌텐도로 중독시켜버려. 그치, 야, 닌텐도? 딱 하고, 아, 님들! 전기 끊지 말아봐봐요. 진짜, 이거 스위치 한 번만 해봐요. 하면서, 엉덩이를 흔들어, 공을 넣으세요. 이런 명령 같은 거 나오잖아. 그거 이제, 이거 하면서, 외계인들이랑 친해지면서, 뚜꾸뚜꾸 빵꾸, 너희들의 이름이 뭐니? 하면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은, 자,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 싫어하는 외계인이 있을까? 콜라는 일단 외계인이 좋아할지도 모르겠어. 외계인 먹자마자 식도 녹아버릴 것 같아. 야, 콜라 솔직히 콜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아, 콜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사진 보세요. 콜라 100개가 아니고 50개입니다. 맞네. 코카 좋아하는 외계인한테 펩시 줘봐. 화나지. 그 순간 나 녹는다니까? 왜 하면서 나 눈이 탁 쏴 죽여. 오케이. 이건 우차. 어, 우차가 아니고 우측. 돼지 100마리 먹을 수 있음. 상어 30마리 조종 가능. 이 정도는 당연히 상어지 않을까. 아, 상어라. 아, 조종이 가능하네. 상어 30마리는 근데 좀 히트일 것 같긴 해. 어, 이거는 뭐 조종 가능하고 돼지 100마리가 조종 가능했으면은 그것도 별론데. 오케이, 상어. 램 탱크 50대. 램이 뭐야? 램 캐릭터는 아는데 안 봤거든요? 근데 탱크 50대도 사실 있어봤자 의미가 있나. 내가 다 조종할 수 있냐고. 이거 봐, 여기 또 중요한 거 안 써놨네. 조종 가능. 이거 안 써놨네. 그러니까 탱크만 있으면은 뭐해. 램 같은 경우 소녀잖아요. 모르겠으면 그냥 찍어요. 그래. 이쁘니까? 데려가는 거야? 아, 그냥 램이니까. 자, 도라에몽 대 핵미사일 10개. 이건 도라에몽이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없잖아. 도라에몽 조종 가능. 맞네. 도라에몽이 쓸데없는 도구 꺼내면 어떡해. 도라에몽 우리한테 딱 왔는데 노진구한테 바로 갈 거라니까 얘. 조종 가능 아니면은. 어차피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에 불과해, 도라에몽은. 근데 핵미사일 같은 경우 우리까지 죽을 수 있어요. 뭐 외계인한테 유린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도 도라에몽 어디로 가든 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그거를 지가 쓴다니까? 친구한테 가는 걸로? 표정 봐. 에이, 꺼져! 넌 친구한테 갈 거야! 살짝 이런 느낌? 아, 그래도 이건 도라에몽이지. 네, 확실히 핵미사일 쏘면은 결국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도라에몽 친구 아니면 의미 없음. 핵미사일 발사대 없으면 의미 없음. 그니까 핵미사일도 조종 가능이가 없어.
가족 대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센 거야? 엑스칼리버가 전설의 검입니다. 이제 전 용사만이 뽑을 수 있는 전설의 검. 그럼 우린 못 뽑겠네. 그렇지. 그러면 가족이지. 그렇죠. 램 대 마동석. 이거는 좀 더 귀여운 쪽을 뽑는 게. 그렇죠? 마블리지 당연히 그러면. 도라에몽 대 닌텐도 스위치. 너 닌텐도 그냥 갖고 싶지. 이미 닌텐도로 눈이 갔는데? 사줄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아까 말했듯이 도라에몽 이 새끼는 상 자체가 배신할 상입니다 얘는. 아 왜 도라에몽한테 이 새끼래 이 새끼야. 니들은 날 믿지? 난 친구한테만 갈 거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도구 하나라도 주지 않을까. 그게 뭘 줄 것 같아요? 어디로 눈문? 아니면 헬리콥터 그 뭐야? 하고 싶은 일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네. 하늘만큼 땅만큼 모두 다 많은 꿈들 뚜레디디르르른. 오케이 도라에몽 갑시다. 오케이. 제가 양보해 드린 겁니다. 양보요. 자 고질라 대 인피니티 건틀렛. 아까도 말했듯이 인피니티 건틀렛 쓸모 짝이 없습니다. 일단 쓰는 사람은 죽어요. 이 같은 경우는 고질라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저도 고질라. 우주선 상어 30마리. 아 근데 이게 히트인 게 뭐냐면은 상어 30마리는 확실히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걔들이 UFO로 대공전을 하면은 나는 죽겠지만. 아 그럼 우주선 할까? 그러니까 상어는 결국 조종이 가능하니까 기분은 좋을 것 같아 일단. 그래 그냥 기분 좋고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자. 그럼 상어인데 조종까지 가능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아 오케이. 뭐. 내가 좋아하는 회, 우럭, 광어, 연어 다 먹을 수 있어. 얘들이 다 잡아와. 미쳤어 이거 히트야 히트. 다금바리? 키로당 막 20만원 하는 다금바리? 먹어요? 그래도 나까지 먹어요? 아 나 조종 가능하잖아요. 살살 먹으라 하면 되죠. 어? 오케이. 상어 말벌 200마리 대 가족. 중요한 거 나왔죠? 조종 가능. 요! 근데 가족도 조종 가능이 없어. 가족을 조종해서 뭐하게. 예? 가족을 조종해서 뭐하게요? 그래도 외계인이 침략했을 때 역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정신적인 이제 지지가 돼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서로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말벌이다? 말벌. 미친놈인가? 예 농담입니다. 도라에몽 대 상어 30마리. 근데 나 도라에몽이 되게 세게 느껴지는데? 잘 봐. 원작에서 도라에몽이 상어를 만났다. 어떻게 친구야! 하면서 도망가. 알지? 그 느낌 뭔지 알겠지? 아, 알지. 그럼 누가 이겨? 상어가 이기지 그때. 그치? 근데 그게 상어 한 마리야. 근데 나는 몇 마리가 있어 상어가? 30마리 조종까지 가는 거네? 그럼 도라에몽 뭐야 그러면은? 도라에몽? 다시 돌아오겠지. 돌아와가지고 상어를 다시 보복할 수 있지. 모래밥도 아니고 상어밥이야 쟤는. 한 단계 낮은. 도라에몽은 급이 안 돼요 상어한테. 그래 상어 가자. 오케이 상어 갑시다. 4강이다. 가족 대 상어 30마리. 이게 좀 고민이 되나? 아 그래도 상어. 아 김딸이냐 상어냐인데 왜 난 안 껴? 예? 왜 난 안 껴? 아 김딸이냐 김아내냐. 뭐? 아니 김딸 김아내냐 상어냐인데. 아니 김딸은 필요한데. 뭐? 김아내도 필요한데 상어도 필요하거든요 이 말입니다. 아 그래요 상어 가죠. 어? 아니 어? 아니. 아 마음 이미 나왔어. 이미 들켰어. 아니 나는 아, 그거 말한 거 살아. 아니 같이 따로 살아. 아니 나는 상어 키워. 야 지금부터 상어 키워가지고 30마리 키워. 미리 키우자. 아니 어, 상어 미리 김딸이 키워. 김딸이 좋아하는 상어를 키워. 상어 가족을 말한 건데 이렇게 어. 오해해버리면 아 이건 나 이런 김한에 삐졌나? 아 삐졌어 화났어 지금. 나도 이러면은 아 경거망동하네. 야 아. 상어 가족? 아기 상어 아 필요 없네. 이것도 필요 없네.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파요. 자 올게 왔습니다. 대망의 결승전이죠. 상어 키워야지. 아니 나는 가족 올리려고 그랬다니까. 아, 난 진짜 가족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저항을 받더라도 좀 이제 이거 좀 고칠게요. 어? 자,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코가 커요? 그래도 역시 가족이지 않을까요? 그죠? 오케이, 야, 오케이. 가족이 없으면은 외계인이 침략하고 이겼을 때도 무슨 소용인가? 나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치? 아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사이타마가 외계인을 죽이면 가족도 다 살 수 있다. 와. 아, 근데 다 이해해 줄 거야. 랭킹 봐도 사이타마가 1등일걸요? No. 와, 진짜. 미안해. 와, 진짜 이거. 삐져도 인정이죠, 진짜 여러분? 야, 근데 아깝다. 상어를 0.01% 만든 최초의 인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깝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정말 아쉽게도 가족을 구하진 못했지만. 가족을 버렸지만. 인류의 평화를 제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버리고. 예, 역시 사이타마 선생님이네요. 역시 예. 상어를 지켰습니다. 역시 김기동 선생님이네요. 아, 유바! 아씨.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어.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제가 인싸 개그 하나 알려드림. 우리나라까지 석유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일.